어떻게 보면 몰빵모사 어린이 중에 가장 부적절한 어린이입니다.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물을 뜯을 게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우리 김공민 씨에 대해서 먼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내가 요거 안 나왔어야 되는데. 전설의 싸움장에서 전설의 그룹 토보로 재부활하는 김종국. 안양 출신이 많더라고요. 안양 출신이니까 전진 씨, 비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조혜린 빼고 다 뺐다면서요, 사람을. 저랑 유일하게 조혜린 씨 남았대요. 저랑 이 지금 나이 차이가 기회를 있는...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안 나왔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혼자 얘기하잖아요. 그냥 전화로 하시죠, 그러면. 근데 지금 바로 사람 됐지 않습니까? 아, 저 원래 바른 이미지였어요. 조사로 돌아온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둠의 세상을 통폐합하고 지배한 자로서 갑자기 이렇게 바른 생활이 됐을 때 이유가 뭐였을까? 제도랑 맞았을 것이다. 그 상대가 조혜린이니까. 이런 저희들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들었으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잠시 드릴게요. 아니 뭐 이상하더라고 내가요. 왜냐면 사전 인터뷰라는 걸 하잖아요. 예. 너무 뭐가 없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안 물어봐요. 뭐 한 30분 했나? 제가 되게 얘기 많이 했거든요. 뭐 이런 저 얘기도 있고 하는데 듣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거 물어보셨던 건 하나도 안 물어보네요. 그래 지금. 그렇죠. 지금까지. 저 형식상 만나러 왔던 거예요. 어차피 말할 얘기 뻔하니까요. 어린이 기분 좋으라고요. 옛날 안양에서 별명이 김도끼였다면서요. 뭐야? 김도끼. 알겠습니다. 아니 별명이 김도끼였다는 얘기가 잘못돼서 얘기라고 그러는데. 아,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진짜인가 봐. 맞는가 봐. 아니 왜?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상하다? 아니 저기 소장이 방금 넋이 나가지고. 아니 안녕하세요. 나름대로 그 어렵다 별명 있다니까. 종국 씨 김도끼였고. 아니야 아니야. 조혜린 씨가 조나. 아니에요. 안양에 모사했다면서요. 김종국 씨가 길을 가면 쫙 길이 열릴 정도로 이게. 아, 정말 아니 그거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저 때. 때 조혜린 씨가 딱 서 있었다면서요. 제가 그 사. 알아.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제가 어렸을 때 저랑 굉장히 너무너무 친하던 삼총사같이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근데 정말 이 두 친구가 너무 착했던 친구들이었는데 중학교를 딱 올라가면서 탈선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냥 덩달아 같이 다니니까 그냥 그 친구들과 같이 놀았는데 어렸을 때 단 한 차례도 김종국 씨를 본인의 힘을 발휘한 적이 없습니까? 소위 말하는 몸에 대한 나눴다든지. 남자들은요. 예. 다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사실. 싸우면서 큰다는 얘기도 있고. 누굴 때렸다고요? 야 정말 너무하네. 아, 김종국 씨가 너 남을 때린 적이 있냐고요? 아 때릴 수도 있죠. 남을 때린 적이 있다고요? 이렇게 팍 팍 터지고. 아니 이게 아프게 때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아프게 때려요?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요 사람 한번 때려보세요. 네. 눈하고 코 사이를. 야, 카메라 안 들어왔으면 나 진짜 받았다. 카메라 안 들어왔으면 눈빛이 진짜 와. 우리가 조금 났네. 좀 두렵지만 진실 그대로 밝혀지면 이게 큰일 날 일들입니까? 진실이 뭐 있어요. 사람이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고요. 성장을 해서 아 그게 옳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바르게 살면 바르게 살면? 아, 이거 깨닫고 예전처럼 알고 있으면 잘못했다고 그럼 부신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과정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의 그 관심사가 있듯이 우리는 좀 그런 관심사에 관심 좀 많았던 거고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게 좀 아이들한테 좀 안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게 뭐가 있냐면요. 실제로 저는 한때는 정말 멋있는 건달이 되는 것도 꿈이었었던 적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끼리는. 그 있잖아요. 그 뭐 영웅본색 보고 나오면은 다 주인발이잖아요. 꼭 영웅본색 1, 2, 3 나올 때마다 싸워요. 나오면서. 진짜로. 장군의 아들 나왔을 땐 정말 심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와, 그때 정말 저도 와, 정말 그런 영화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근데 그 관심사가 저는 그런 쪽에 가더라고요. 이상. 예. 그럼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알카에다의 그 훈련법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고 막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알카에다 막 그런 거 그런
다들 놓으셨잖아요 어렸을 때 좀 어느 정도는 그냥 그 정도죠 그냥. 제가 당연히 어릴 때부터 이제 위계 질서와 그리고 존경 예. 예의 범절을 예. 지킬 수 있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예. 스포츠와 싸움은 틀리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예. 놀던 저희 친구들이. 액션. 가장 존경하는 연예인은 강민호였습니다. 왜? 아시잖아요, 잘. 저는 단 한 차례도 저의 힘을 상대방에게 과시한 적이 없습니다. 씨름장 외에서는요. 저한테만 과시하셨나요? 이걸 들어보니 지금 현재 진행님은 성형외과 원장이시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또 학창 시절 때 굉장히 좀 꼬동생으로 유명했더라고요. 안양지역에서 그죠? 예, 예. 그렇다면 이미 공부로서는 형을 따라서 오겠다라고 예. 해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좀 탓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까? 아니면 형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었어요? 있었죠 그거는. 뭐 없었다고는 하면 좀 그건 말이 안 되지만 네. 글쎄요 부모님의 기대는 저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제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좀 형보다 너무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은 이제 형에 대해서 조금 좀 그런 안 좋은 예. 형은 100점을 안 맞으면 엄청나게 많이 맞고요. 많이 혼나고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엄하신 분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군인 이셔가지고 적군이셔가지고 예, 예. 굉장히 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친척들 같은 경우에 시험 때만 되면 몇 개월 전부터 저희 집에 다 왔었어요. 친척들이 제 아버님 감독 하에 공부하고 예. 그렇게 진짜 저희 집이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됐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상하게 저희 아버님 저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고등학교만 잘 졸업해라. 아. 제가 70점만 맞아도 아 잘했다 그렇게 생겼으니까. 아이고 그게 화낼 게 아니고 여기 쳐다봤어요. 아니 근데 참 저하고는 비슷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과정은 굉장히 틀렸어요. 저는 공부가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등을 막 떠밀다시피 해서 시험장 보냈거든요. 아니 나는 진짜 공부가 좋았어요. 안 해봤으니까 그래. 안 해봤으니까 먼발치에서 보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죠 그게. 그러니까 아, 중학교 때 한글 알아가는 게 재미가 나더라고요. 예, 중학교 책을 봤는데 아, 신나더라고요. 네, 그런 책도 재밌고. 글도 읽을 수 있고. 태권도 선수인데 왜 의대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까? 저희 형 때문에 그게 와전된 거였어요. 이제 저희 형이 의대를 갔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고등학교를 잘 졸업해서 방사선과를 좀 가라. 같이 흰 가운 입는 직업이니까 형이 어쨌든 병원을 차리면 너는 무조건 취직이 100% 되지 않느냐. 그렇지 형이 이제 깨발을 닦아 나며 예. 방사선과를 가라고 해서 제가 방사선과를 지원을 했었어요. 예. 네, 근데 그거마저도 성적이 안 돼가지고. 자 여러분들은 모르는 노사 특집 안양의 김도끼랑 목포 더스트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냐. 물판도사라고 나왔는데. 아 오늘 아무튼 장시간 재밌었습니다. 어렵게 나오셨는데 마지막 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꿈은 조직폭력배라고 말씀하시지 않나? 알겠습니다. 예.